감사합니다. 조 집사님 고맙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조 집사님 저하고 동창이세요. 그런데 정말 그 목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정말 오늘 천상의 그 노래를 들은 기분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남장로님의 말씀을 오늘 참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오늘 사실 잘못 온 것 같았어요. 아니 장로님이 안식일 시간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될 건데 아마 제가 뭐 미리 이렇게 돼서 되지 않았나 해서 아주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남장로님 어떻든 이번에 아마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시고 감동을 주신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중간중간 여러 군데를 이렇게 들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그 중간중간에 정말 저에게 필요하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들을 중간중간에 두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중간중간 제가 만나고 존경해 드렸던 그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럴 리가 없는데 참 특수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또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과정 공부를 했어요. 지난과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계시록에 짐승의 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야 참 아주 절실한 이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화이프분이 쓰신 글 가운데 초기 문집 2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눈을 그 기차에 고착시켰다. 마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 기차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사는 위엄 있어 보이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당황하여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가 바로 사단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는 빛의 천사라 천사처럼 꾸민 차장이었다. 그는 이 세상을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번개처럼 빠른 기차가 지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기차 속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80억의 사람들이 그 속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위엄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아주 점잖은 차장이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가 사단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천사가.
그 속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기차가 이런 속력으로 빨리 달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 기차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지를 못해요. 빠른 속도로 어디를 향해서요? 멸망을 향해서 그 기차가 달리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화이트인이 그랬어요. 천사에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반대편을 보라고 화이트이 천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 반대편을 봤습니다.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는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명했다. 난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보았다. 저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진 단처럼 혹은 무리처럼 보였다. 천사는 셋째 천사가 저들을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지금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그들은 지쳐 보였으나 그들의 얼굴은 햇빛처럼 빛나고 있었는데 이유는 그들이 머지않아 얻게 될 승리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를 해요? 인을 치고 있어요. 과정 공부를 하면서 정말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저는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코로나가 3년도 넘게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코로나 안 걸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걸리신 분. 몇 분이 계시네요. 저는 세 번을 걸렸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 조그만 촌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가 세계 방방곡곡을 엘림동산까지 찾아왔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곳곳을 다 들렸고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주었어요. 이런 예가 있었을까요? 이런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 세상이 거의 그 끝에 갇혀졌다고 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과정 공부 시간에 이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사건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역사,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1844년 이후에 커다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긴장 하나 못해 시간까지 정하는 겁니다. 날짜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20번 이상이나 날짜를 정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겁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민감한 사람들이 재림과 연관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문제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인을 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 공교롭게도 제가 동행에 대한 말씀을 여기 드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아주 공교롭게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야, 우리 장로님이 아마 동행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에녹은요 우리의 이상형입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수십억의 사람 가운데서 딱 두 사람만 죽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을 본받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을 만큼 예,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이상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홀연히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이 세상에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에녹에 대한 이 그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쭉 찾다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에녹에 대한 성경 구절은 거의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인류 가운데서 오직 구원받은 살아서 구원받은 오직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성경 한두 구절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에녹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비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녹이 지상에 살았던 삶 속에는 비범한 일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당시로서 짧은 생애를 살았고 사는 동안에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견딘 사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졌어요. 그런데 노아도 죽고 다윗도 죽고 다니엘도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이 말은 에녹은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했던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그런 비범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기사가 히브리서에 한 구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바울 선생님이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것 같아요? 에녹의 생애 가운데서.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에녹에 대한 기사 21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 되던 해 죽었다라고 기록. 저는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야 정말 에녹의 삶 속에서 투드러지게 나오는 얘기가 나와서 길렀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까? 우리는 혹 큰 교회당을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그 교회는 지난번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교회를 짓는데 2,100억이 들었다고 그래요. 2,100억. 많은 돈입니까? 저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것을 지어놓고 그분은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헌금을 구별하고 십일조를 드립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평생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귀하겠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분이 있어요.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이 에녹의 가장 비범한 인생을 산 이 에녹에게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에녹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고 순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란 말로 그의 생애가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이 자식 기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키우면서 기저귀를 빨고 젖을 먹이고 그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일용품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인선 수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직장에서 굴욕을 당해보지도 않고 자기 방 청소며 자기의 옷 빨래며 자기가 먹을 밥 한번 끓여 먹으려고 물에 손 한번 담가보지 않은 추기경, 추교 사제와 수도사들의 고교라고 영적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천주교 수녀님인데요, 이분이 쓴 이 글이 정말, 이분은 사실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이게 살리기 처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하여 직장에서 굴욕 한번 당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먹을 밥 한번 끓여보지도 않은 추기경. 사실 추기경은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추기경에서 누구를 골라내요? 아, 교황을 골라내는 그런 분들. 그분들이 아무리 선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고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식 때문에 속 썩어보고 시댁 친구와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시달리면서 인내와 희생을 해본 적이 없는 수녀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수녀들이 무슨 삶의 경험이 있겠느냐고 얘기를 했어요. 아,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얼마나 많이 속을 썩습니까? 그렇죠? 또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얼마나 자주 시달렸습니까? 그러면서 인내와 희생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는 300년간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손이 수두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경건하게 산다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기른다고 해서 또 하나님과의 동행이 더 힘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내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기타의 모든 생활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부조와 선지자 상권 74페이지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또 이상 중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 속에서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어디서만이 아니 황홀경 속에서 아주 믿음이 복받쳐서 어떡하는 겁니까?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냥 밤이 맞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일상생활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된다. 에녹은 아버지와 남편과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에녹이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65세, 이거는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5라고 하는 숫자는 예사 숫자가 아닙니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365일 동안 매일매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루를 이렇게 따져보면 하루는 대개 뭘로 구성이 됐어요? 대개 잠자는 시간이 많죠? 예, 잠자는 시간, 또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 사람을 만나는 시간, 먹는 시간 등 뭐 이런 걸로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고 쉼 없이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의 손을 붙들고 감정과 애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 그것이 동행일까? 여기 티벳 사람들은 오체투지 말 들어보셨죠? 오체투지는 이게 양손에다가 뭐를 껴요? 네,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껴요. 이 배 같은 데는 그 타야 그런 것 같이 이렇게 붙이고서 세 발짝을 띄고 그 다음에 땅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 다음에 일어나서 또 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이 기간 동안은 직업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한 달 혹은 1년 내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와요? 네, 식료품을 들고 따라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오체 투지를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굴복하면서 365일을 살아라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견딜 사람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은 거느리고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오체투지라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셨다면 처음에 만드실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드실 것 같아요? 우리를 조폭의 부하처럼 만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굴복하고 이렇게 굴복해도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동행하면서 하늘의 별도 볼 수가 있고, 동행하면서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 동행하면서 재롱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웃길 수도 있어요. 굳은 얼굴로 긴장된 채 제단 앞에 엎드려 365일을 살아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견딜 재간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연금술사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거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남미 사람이 썼어요.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세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아주 상당히 돈독한 캐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캐톨릭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고 수도원을 방문해요. 수도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수도원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수도사들이 지금 길게 늘어섰습니다. 일생일대의 소중한 기회가 이 수도원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아기 예수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한 사람씩 아기 예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수도사는 자기가 지은 성실을 예수님께 읽어드립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운을 맞추어서 시를 어떻게 읽어드렸어요. 어떤 수도사는 그림으로 된 성서를 가져와가지고 아기 예수님에게 한 장씩 한 장씩 보여주면서 보여드렸어요. 어떤 수도사는 성인들의 이름을 외웁니다. 긴 이름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어떡하니 아주 정확하게 이름을 외워서 아기 예수가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흥미를 느꼈을까요? 아, 흥미 못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맨 뒤에 생각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었습니다. 경건한 수도사들은 그가 그 경배의 대열에서 빠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까지 공마단에서 재주를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사들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저 사람은 아닌데, 아직 예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또 형식도 잘 모르는, 잘 깨우치지 못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저 사람은 이번 경배에서는 빠져주기를 바랐었어요. 10중 8구 그 사람은 실수할 것이 뻔한 거였습니다. 의식은 경건하고 엄숙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뛰어들어서 큰 낭패를 가져올 것만 같았었어요. 다 사람이 지나가고 이제는 공마단 출신 수도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차례가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들에게 경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오래 공부하고 실습도 하고 익숙한 태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방문한 이 예배에 그가 오점을 남길 것만 같았어요. 드디어 이 빠져주기를 바라는 수도사가 아기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드릴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은
아기 예수님께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렌지 세 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중에다가 번갈아 들리는 거 알죠? 이렇게 던졌어요. 모두들 그것을 보고서 그러면 그렇지. 결국 유치한 행동을 하고 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두들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엄마 품에서 지루한 모습을 보이던 아기 예수의 시선이 공놀이를 하는 이 수도사에게 꽂히기 시작을 했어요. 지루하게 기도문을 듣고 성인들의 이름을 듣고 있던 이 어머니가 기뻐하는 아기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 기뻐하는 아기 예수를 누구에게 안겨줬어요? 이 공마단 출신 수도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무도 아기 예수를 직접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수도사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진심이 담긴 간절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에녹의 24시간은 우리의 24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는 그의 태도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교화원을 방문했어요. 그곳 청소년들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 교정기관에 보내는데 아이들이 참 이렇게 거칠었어요. 제가 그 학생들하고 한 일주일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 일주일간 보내면서 저녁마다 사건이 터지지 않는 날이 없더라고요. 뭐 근데 대개 그 아이들이 뭐 절도범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첫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났는데 거기 아주 곱상하게 생기신 한 아주머님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도 치시고 뭐 노래도 이렇게 그 지도하고 그러셔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의 얼굴이 아주 정말 아 우리 아까 남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발 마사지를 많이 받은 것처럼 얼굴이 아주 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이렇게 만나고서 그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죠? 이렇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저는요 식당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고서 조금 놀라웠어요. 식당 사역이란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식당 사역이요? 그랬더니 예, 거기에 그 우리 거기 들어온 사람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혼자서 식당에서 이 식사를 다 책임을 지고 계시대요. 그래서 이분이 식당 사역.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 시간에 유심히 가서 그분을 살폈는데 정말 그분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어떡하는 겁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렇게 감자 볶음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감자 볶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렇게 입에 넣고서 이렇게 먹는데 제가 놀랐어요. 그 감자 볶음이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감자 볶음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그런 감자 볶음이었어요. 아마 그분의 그 마음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먹어서 그랬는지 이렇게 반찬 하나하나 속에 그분의 정성과 사랑, 간절함이 스며져 있었어요. 식당 사역을 하는 분이 틀림이 없었어요.
광암리에 가면 여러분이 아시듯 동성학교 있죠? 제가 동성학교에 은퇴를 하고서 5년간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정말 한국에서 제일 중앙은 좋은 이 중학교, 대안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식당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조정의 집사님이라고. 학생들이요, 이렇게 그 점심시간이 되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식당으로 뛰어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서서 집사님 만나려고. 그 집사님은 정말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보다 훨씬 그분을 좋아했어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의 하나하나, 그 학생들의 식성을 다 기억하고 하나하나 어루만져주면서, 그리고 그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으면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체해주고, 방학 때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또 가정방문도 다녀요. 정말 그래서 정말 그분을 보면 아, 식당 사역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학교에 있을 때 저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잘했어요. 자네들이 장차 어떤 꿈을 가졌던지 간에 먼저 사람이 되거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 당부를 했어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입을 개는 것, 그것도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얼굴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것도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추인 보화 얘기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실한 농부가 남의 밭을 갈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농부들이 밭을 갈아주었지만은 남의 밭이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슬렁슬렁 갈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밭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것이 남의 밭이었지만 성심을 다해 갑니다. 그 밭에서 많은 수확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깊이 성실하게 천천히 갑니다. 구석구석을 감사한 몸으로 갈았어요. 그러다가 남들이 찾을 수 없는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의 밭, 이렇게 갈아주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이런 태도로 어떻게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무엇이든지 간에 성심을 다하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우선으로 두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의 유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를 두 마리 길렀어요. 저는 사실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요새 뭐 이렇게 사슴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심어놓은 채마밭, 꽃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어떨 때는 저희 집사람은요 저거 잡아야 된다고 야단이에요. 아주 걱정. 그런데 저는요 그거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동물들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근데 특별히 개를 저는 좋아하는데, 한 마리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못 됐어요. 얼마나 이렇게 뭐 그냥 이 성격이 이렇게 이렇게 감정적이고 어떨 때는 또 묶인 채로 도망도 가고, 그러다가 식사 때만 되면 밥만 몰래 와서 먹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저희 그 옆에 사시던 한 장로님이 이사를 가면서 그 집에 개를 저희에게 다시 또 한 마리를 주었대. 개 두 마리가 됐어요. 황구인데. 그런데 그 황구하고 같이 이렇게 기르니까
우리 개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개가 변화를 겪는 겁니다. 완전히 거듭난 개가 됐어요. 둘이요 얼마나.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개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얌전하고 신사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두 놈을 다 이렇게 놓아놓고 길렀습니다. 두 마리의 개들이 집주대를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저는 창 밖으로 이렇게 개들이 노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두 놈이요 얼마나 재미있게 노는지 몰라요. 서로 뭐에 그래 그이 가볍게 물기도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개들이 저를 이렇게 따라다닐 때도 기분이 좋지만 저들끼리 저렇게 재미있게 노는 것 보는 것이 또 너무 좋은 겁니다. 개들과의 동행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개들은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몸을 비비면서 제 곁에 있을 때도 그 개들이 좋았지만은 두 마리가 마치 주인 앞에서 보아주기를 바라듯이 서로 엉겨 장난을 치고 달릴 때가 오히려 저를 따라다닐 때보다 더 보기가 좋았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지나기를 바라셨어요? 서로, 예, 서로 재미있게 살게. 같이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소풍도 가고 함께 모여서 음식도 나는 것, 이거 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가면 이발소, 이발소가 마땅치 않아요. 조금 이렇게 이발소가 좀 변질이 돼가지고요 이발소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천호동 근처에 마땅한 이발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몇 년째 제가 거기를 이렇게 드나들면서 이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다음 일요일쯤에서 결혼 주례가 제가 있어서 목요일 날 제가 이발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문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또 옆에도 가봤어요. 옆에도 또 가봤어요. 다른데 다 닫혀 있어요. 목요일 날은 그 동네의 모든 이발소가 다 문을 닫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와서 그냥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위를 가지고 제 머리를 듬성듬성 이렇게 좀 깎아봤지만은 이게 별로 그렇게 어떻든 제가 그런 모습으로다가 일요일 날 가서 주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제가 머리를 급히 깎아야 되는데 그날도 또 목요일인 겁니다. 도로 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날은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 머리를 붙들고 몇 시간을 그냥 노력을 했는데 예, 뭐 지금은 사실은 상당히 아주 노련한 이발사가 됐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그때 저는 이야 이거 이발 이거 보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발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보건대학에 있을 때 피부미용과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이렇게 갔을 때 야, 저 피부미용과는 없앴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등교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빨간 머리, 뭐 노란 머리, 파랑 머리, 열두 색깔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로 가는데 제 바로 옆에는 또 연합회장님이 사셔요. 우리 학교 이사장님인데
그분도 머리를 싫어하는 거면 빨간 머리를 참 싫어하셨어요. 빨간 머리 좀 봐.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하면서 그 학교에 이렇게 가서 며칠 동안을 그들을 좀 살펴봤어요. 쟤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아이들인가. 우리 대학에 피부 미용과를 두고 그것을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학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유심히 살폈어요. 그런데요, 제가 거기 가서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우리 그 대학에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바람직한 학과가 피부 미용과였어요. 여기 지금 발 마사지, 그 학교에서 발 마사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손톱도 깎아주고. 그래서 그 과에서 1년에 20명, 30명씩 침례가 나가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다른 사람은 이 봉사하기 위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예요? 뭐 목욕도 시켜주고 그들이 머리도 깎아주고 손톱도 다듬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뭐 봉사할 것이 널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은 우리가 다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직업이 성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 장로님, 남장로님 말씀하셨지만 저것도 그냥 어떻게 해요? 남의 발 말씀하신 대로 뭐 무성의하게 이렇게 시켜줄 것 같으면 그냥 뭐 하는 겁니까? 귀찮게 시켜주면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렇죠? 성실하게 그것을 지켜주면 그것이 성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밭에서 콩을 심고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하고 아이에게 숙제를 가르쳐주고 국수를 삶고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페인트칠을 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주셨고 두뇌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달란트를 성심을 다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기업인이 기업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성직입니다. 그렇죠? 교사는 교단에서 자신의 지식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용사는 자신의 기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성직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 정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부자가 있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는 비상한 헌신을 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제는 신앙으로 귀의하겠다고 유명한 성자가 살고 있는 어느 먼 도시로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성자에게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봉사에 대해서 그 성자에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이야기가 퍼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떠나는 날 기차역에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업적과 결심에 감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개인용 특시를 거부하고 일반석에 올라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앉기로 하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야, 저 사람이 3등차 기차를 탔대. 그리고 가난한 할아버지 옆에 앉았대. 벌써 성자가 다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한 시골, 초라한 시골 옆에 옆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노인도 순례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부자는 온종일 기차를 타고 가면서 그 노인에게 자신의 삶과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비천한 노인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야, 나도 이제는 다 됐다. 이제 성자가 다 됐다. 이런 식이었을게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바깥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자는 자기가 순례길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이곳까지 퍼진 줄 알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내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천천히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여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는 그도 그 군종을 파고들고서 도대체 저 앞에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헤치면서 그 사람의 옷자락을 탁 붙들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하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뭡니까? 성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자가 누군가 부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자가 뒤를 돌아다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성자가 누구였어요? 함께 타고 왔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의 말을 어떻게 하루 종일 들어주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본인이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성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 난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성자님, 저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자가 그를 돌아보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봉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가까운 곳.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가까운 곳.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은 자기의 가슴입니다. 내 가슴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가 하면 최고의 선교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된 최고의 선교지는 내 가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내 마음, 여기 내 마음은 사실 가슴이란 말 뜻입니다. 성경에 마음 또는 가슴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1033번이 나와요.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 가운데 하나가 마음입니다. 가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기차가 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내 가슴입니다.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마음 속으로 끊임없이 무엇이 파고들어와요? 끊임없이 이 마음 속으로 잘못된 것들이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켜야 해요. 그 다음에 남의 것 생각할 필요성이죠. 잠언 6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색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말씀이 뭔가 내 마음판에다가 새겨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뭐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섬기도록 하라. 내 마음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 이 가슴이 어떠하니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다고요? 바로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살펴보십시다. 내 마음 살펴보십시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여기 로마서 12장 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삶의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일까? 산제사로 드리라. 이건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요, 헬리움이 저게 산이란 말은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짜오라고 한 원문에 보면 짜오라고 했어요. 짜오는 생활 또는 살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삶이라고 하는 무슨 제사를 드리란 얘기예요? 삶의 제사입니다. 생활의 제사입니다. 가정생활, 그렇죠? 교회생활, 직장생활, 그것이 바로 뭐의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을 그렇죠. 내 가슴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인은 사실 가슴에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어디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은 머리에 있어요.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가슴이 어디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가슴은,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머리.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어디다 치신다고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인을 이렇게 딱 치려고 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이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거기가 뭐가 있어야 돼? 인을 맞게 좋은 그런 종이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예,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죠? 예, 제가 그럼 한 예화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 철로역정 뭐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철로역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철로역정에 보면 어떤 그 기독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딜 갔는가 하면 이제 평화의 집이라는 데를 갔어요. 평화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아주 예쁜 아주 이 성도가 그 기독도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창고를 보여줘요. 창고에 가봤더니 무기들이 있었어요. 뭐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뭐 활도 있고 다 있는데 뭐도 있는가 하면 나귀 턱뼈도 있어요. 누가 사용한 거예요? 삼손이 사용한 거예요. 커다란 칼이 있어요. 누가 사용한 거예요? 예, 골리앗이 사용하던 다윗이 사용하던 칼입니다. 항아리도 있고 항아리는 누가 사용했어요? 기도원이. 그런 무기들이 잔뜩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그 다음에 투구도 씌워주고 창도 들려주면서 앞으로 내려갈 골짜기에서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근데 보니까 이 그 뭐예요 갑옷을 이렇게 줬는데 갑옷이 앞에는 갑옷인데 뒤에는 그냥 홍해요. 이거 큰일 났네. 도망도 못 가겠네. 그런데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뭐가 앞에 쿵 하고 떨어져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무시무시하게 생긴 보니까 거인이 그 앞에 탁 서 있는 겁니다. 손에는 창 칼을 들고 입에서는 연기가 나와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 거인이 나는 아볼론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뭐요? 이랬더니 나는 지금 저기 망할 성으로부터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여기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지 못. 나는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을 떼어냈더니 웬걸요. 이 사람이 뭐를 던지는 겁니까? 입에서 불을 내가지고 그래서 그 주어진 그 사람이 주어진 그 여인들이 주어진 칼로 이걸 막고 뭐 아무리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마침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쓰러졌어요. 그런데 쓰러져서 이젠 죽는구나 하고 그 이 아볼론이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뭐 쨍그랑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칼이 있어요. 그 칼을 성령의 검이었어요. 그거를 들고 이 아볼론을 찔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인지 아세요? 저는 짠 본연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였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디선 살았는데요? 환난과 핍박이 오는 골짜기를 지날 때는 넉넉하게 살았는데 내 마음 나 자와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됐단 얘기입니까? 이 골짜기에서 번번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슴판에 새겨야만 그렇죠?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데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내 마음, 내 가슴 이것과의 싸움이 가장 큰 싸움이요, 가장 큰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이 싸움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